기원전 3세기 고대 도시 알렉산드리아는 의학 발전의 발상지였습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인체를 해부했던 헤로필로스와 해부학교를 세웠던 최초의 생리학자 에라시스 트라토스. 두 명의 그리스 의학자 덕분이었는데요. 해부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들이 발견하고 명명한 인체 구조들은 현대 의학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신학자인 테르툴리아누스가 이들을 향해 잔인한 살인자라고 비난했을 만큼 엄청난 업적 뒤에는 수없이 많은 인체 해부가 있었다는데요. 오직 사형수들만이 해부의 대상이 됐고 의학 지식을 얻기 위한 필요학이라며 정당화됐던 인체 실험이 이미 고대부터 시작된 겁니다. 생체 실험은 실험 의학이 발전한 근대를 거치며 동물 실험과 함께 더욱더 급증합니다. 1932년 미 공중보건국은 엘라베마주 터스키기 지역에 거주하는 400명가량의 흑인 매독 환자들에게 공짜로 치료를 해주겠다며 주기적으로 이들의 피와 뇌척수액 등을 뽑았는데요. 40년이 지난 후 공중보건국의 목표는 사실 환자들의 치료가 아니라 매독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였으며 치료제가 이미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일부러 치료를 막아왔다는 사실이 폭로되자 비로소 실험을 중단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북부 유럽에서는 충치 환자가 급증하고 있었는데요. 스웨덴은 충치 예방법을 찾는다는 이유로 룬드 지역에 위치한 바이포울룸 정신병원 환자들에게 다량의 설탕이 포함된 사탕과 초콜릿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했습니다. 10년 동안 진행된 실험으로 환자들의 멀쩡한 이가 썩거나 완전히 닳아 없어졌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비윤리적인 연구로 규정되기도 했죠. 생체 실험 역사의 비극적 전환점은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의학적 연구라는 명분을 내세웠던 이전과는 달리 인체 실험이 전쟁 수행을 위한 도구로 활용됐기 때문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이루어졌던 나치의 인체 실험입니다. 그들은 공군 조종사들이 비행기에서 탈출할 경우를 대비해 포로들을 방에 가두고 압력을 낮추는 감압 실험을 하는가 하면 해군이 저온의 바다에서 겪을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 얼음물에 넣기도 했는데요. 실험 대상자의 신체에 일부러 상해를 가하고 수술을 하기도 했는데 부상을 당한 육군들의 외과적 수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세균전 부대로 알려진 일본의 731 부대의 생체 실험은 더 잔인합니다. 1936년부터 1943년까지 최소 3천여 명의 포로들이 일명 마루타로 불리며 세균전을 대비한 일본의 생물학 무기 연구에 희생됐는데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탄저균이나 페스트균을 살포하고 사람을 표적으로 무기의 성능을 시험하는 등 끔찍한 생체 실험들이 자행됐습니다. 이후 국제사회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켜야 할 수칙 등을 담은 뉘른베르크 강령을 만들며 인체 실험에 윤리성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실험 대상자의 충분한 동의를 얻었고 실험의 목적이 의학의 발전 등 선의를 위한 것이라면 인체 실험은 정말 이루어져도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